노동절 연휴가 시작됐습니다. 연휴 기간 한인타운을 포함한 남가주 전역에서 대대적인 음주 단속과 불법 운전 단속이 펼쳐집니다. 남가주 고속도로 순찰대와 LAPD 등 치안기관들은 노동절 연휴의 시작인 오늘 밤부터 연휴 마지막 날인 월요일 새벽까지 프리웨이와 관할 지역 일대 음주운전자를 색출하기 위한 대대적인 단속을 전개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단속 대상은 음주운전과 무면허 운전,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 안전벨트 미착용 등입니다. 연휴 기간 한인타운의 순찰과 단속도 크게 강화됩니다. 타운을 관할하는 올림픽 경찰서는 오늘과 내일 오후 5시부터 다음날 새벽까지 LA 한인타운 일대 특별 순찰 활동에 들어간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이번 노동절 연휴 기간 단속에 적발될 경우 예외 없이 처벌하는 무관용 원칙을 강조하고 있습니다.